너 어제 너그 선생님이 채점 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그냥 홀랑 가버렸어. 자, 틀린 거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 다행히. 다행이네요. 네. 세빈이, 오늘은 어제 배웠던 단어를 가지고 중요한 본문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야. 오늘 본문이죠. 오늘 이제 들어갔죠. 네. 중요한 문장들, 총문장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들 쭉 시리즈로 나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누가 다? To be. 누가 다? I. I가 다? Want. Want.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화장실, 영양실, 뭐였지? 아가씨, 양념실. 양념실. 아, 그렇구나.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름실. 아가씨. 누가 다, 너, 재빈, 너 똑같은 설명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구나. 아가씨. 아가씨. 아, 비동사. 아가씨. 따서, 뭐나 뭐가 들어있는 경우. 두나, 더즈. 두나, 더즈. 이건 현재에 대한 얘기,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다시 속에 디드 뭐래요? 그 다음에 비동사 첫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디드? 양념시 선생님 설명할 때 잘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양념시 네가 알고 있는 양념시들 얘기해 봐. I and will. Will의 뜻이 뭐예요? 할머니. Will의 뜻이 뭐예요? 원하다니 난 뭐뭐 할 것이다. 오케이, 또? Can. Can. 뜻은? 뭐뭐 하다. 응? 어, 그럼 얘는 뭐하지? Sorry. 뭐뭐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준 거.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 뭐뭐 해도 됩니다. 뭐뭐 할지도 모릅니다. 네. 오케이, 양념씨 뒤에는? 네. 얘가 쓰이거나 또는 얘가 쓰여야 되는데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습니다. 원래 모습은 be 동사의 경우에는 이것도 원래 모습 아니고 이것도 원래 모습 아니고 이것도 원래 모습 아니고이것도 원래 모습 아니고이것도 원래 모습 아니고 뭐예요? 얘가 원래 모습이다.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오케이.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He will happy. 그러고 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He will be happy.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양념씨 뒤에는 he will happy 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했는데요.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이 와야 된다 했어? 뭐지예요?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들이 와야 된다 했어? 하다시. 해피의 뜻은 뭐야? 행복한.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된다고. 예.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비동사를 넣어야 돼. 그래서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는 행복하다 할 때는 그냥 he is happy 하면 돼. 예. 그런데 그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양념을 뿌렸더니 얘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대요. 네. 네. 뭐 이런 것도 설명했어. 그는 거기에 간다. 네. 그 거기로 간다요? 응. 이거 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면 he, she, it이면 더더 들어가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응? 병신짜리 박자. 근데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갈 것이 말았어. 갈지도 모른다 해 그래. 아니, 갈지도 아니야. 모른다. He may. 아니에요. 아니 갈지도 모른다 하라고. 그는 거기에 갈지도 몰라요. He may. Be there. Be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왜요? 아니에요. Be가 왜 필요한데 여기에? 고. 고의 뜻이 뭔데? 아. 고의 뜻이 뭔데? 가다.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저씨가 원래 모습으로.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간다라고 현재를 얘기할 때 he goes 되지만 goes 되지만 양념 갈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려니까 양념 뿌렸더니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요? 응? 함께. 자 다시 이제 설명합니다. 네. 누가 다 맞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하다씨. 누가 하다씨인데 하다씨라고만 얘기하고 끝내래. 하다씨 두. 됐습니까? 두. 과학자 두. 되는 것이 보이네요. Be a scientist는 무슨 뜻이었죠? 과학자가 된다. 네, 그럼 무슨 씨 덩어리예요? 하다씨 덩어리죠. 얘 때문에 자, 비동사의 뜻 이다와 있다. 있다 중에서 이다라는 뜻이 되다라는 뜻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있다는 과학자가 된다는? 되면 나는 과학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과학자가 됐으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응. Be a scientist는 과학자이다 또는 과학자가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뭐뭐 하다 라는 뜻 앞에 to를 쓰면 to. Okay. Me too. 예를 들어서 가다 go죠. Go. 이 앞에 to를 쓰면 얘 뜻이 바뀌어요. 네. 몇 가지 뜻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냐?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얘만 하면 가다였는데 가다시 앞,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뜻이 가다란 뜻에서 가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름씨.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거나 또는 가기 위하여 준비. 응? 너 지금 이거 하고 있나요? 응? 가는 중인, 가는 것. 얘 설명하는 거 아닌데요. 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기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그렇지. 왜? 왜? Why? 가기 위한 Wh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가기 위한 걸까? 어떻게? 아니요.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떤 시간이 됐다고? 집에 가기 위한. 가기 위한 어떤 시로 바뀌고요. 네. 그 다음에 가서 난 집에 가서 행복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건 집에겠지. 집에 가서 행복하다. 집에 가니까 이제 기분이 너무 가서. 좋아. 자, 가서. 왜? 자, 이제 중요한 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다시 앞에 to가 붙는 경우. 자, to는 두 가지 to가 있어 종류를 얘기하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go to. I go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학교에 가다. 오케이,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 난 아. 이름 씨.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뭐야, 투 스쿨이야? 응. 나는 학교에 가다니까. 학교에니까 그건 뭐냐? 나 학교로 가, 나 학교 가. 그러면 뭐?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이런 투를 보고는 내가 무슨 시라고 가르쳐 줬는데. 예, 맞아요. 어, 양념 앞제비 씨. 그렇지. 어머. 오. 이건 앞제비씨야. 2 뒤에 이름씨가 무엇이 오면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뀌는 앞제비씨입니다. 근데 이건 to go, 뭐 to be 이러면 2 뒤에 하다씨가 온 건 앞제비씨가 아니에요. 생긴 건 똑같지만. 그래서 앞제비씨 2인지 하다씨 앞에 사용된 2인지 구분해야 되고요. 하다씨 앞에 2라면 뭐뭐 하는 것. 따라하세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위한. 뭐뭐 해서. 해서. 라는 네 가지 뜻으로 쓰일 가능성이 생기고, 무슨, 이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면 결정된다? 네? 이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면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된다. 문장. 그러면 to be a scientist는 사실 선생님, 자 재빈이가 길을 가다가 선생님 만나갖고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to be a scientist는 무슨 뜻이에요? 하면서 요것만 물어봤어. 앞에 건 얘기 안 하고. 응.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과학자가 되는 거. 과학자가 되는
과학자가 되는 것? 과학자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과학자가 되기 위해 위해 위한 위해 하고는 달라 위한 어떤 과학자가 되기 위한 또는 과학자가 돼서 과학자가 돼서 라는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는 거야 재빈아 아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한 가지 뜻으로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보고 뭐라 그랬어 아 알겠어 그럼 얘를 문장 속에 넣어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하겠죠 예 있을까?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얘는 지금 무슨 뜻이 1, 2, 3, 4 중에서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어 1번 뜻이야 왜 그렇지? 왜냐면 여기 뭐라 그랬어? I 내가 원한다 그랬잖아 내가 원한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아, 왜 원하니? 어떤 원하니? 왜 원하... 또 저러고 있습니다 응? 왜 원하니? 어떤 원하니? 왜 원하니? 이릅니까? 무엇을 원하니? 이릅니까? 무엇을 원하니?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네. 얘는 지금 문장 속에 I want 뒤에 있으니까 이 뜻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야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왜 엄마 나 실수했네 I want to be a scientist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be a scienti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what이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어 이거 여기는 없었는데 어디서 튀어나왔지 얘는? 여기에 원트에서요 우리 속에 왜 투가 들어있는데 원트의 뜻이 뭐니까 하듯이 뜻이 뭐니까 이 뭐지 하다 아 원트의 뜻이 하다란 뜻이야? 원하다 니까 무슨 시고 하듯이 하다시 속엔 두나 더즈가 숨어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are you가 아니고 do you가 된 거야 네. 자 그러면 조금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과학자 과학자는 내가 듣고 싶으면 누구 하오 이게 누구야? 아니요 어 박재민 후 누구? 후 나는 재빈이가 되고 싶다 나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러니까 무엇이지 무슨 누구야 누구는 왜 맞겠네 직업인데 누구 그러니까 직업 누구 맞지 않나요? 직업이 어떻게 누구냐? 넌 직업이 누구니 이랬니까? 넌 직업이 무엇이니 이럽니까? 어? 아~ 넌 직업이 누구야? 이래 물어봐요? 어? 넌 직업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직업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봐 무슨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at do you want? 끝났어? 자,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묻겠죠? To be. 그러니까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묻겠죠 이번에 무엇을 원하니? 과학자 되는 거 yeah. 무엇 되는 걸 원하니? What do you want to be? To be 됐습니까? Yep yeah. 오케이, okay,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Artist, 뜻이 뭐야? 예술가 그럼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면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라 했어? 셀 수 있는 점 예술가 한 명, 두 명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내가 예술가가 된다면 몇 명이 예술가 되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어를 쓰려고 봤더니 이거 아 소리가 모음 소리고 네 됐습니까? 과학자 무슨 시야? 과학자 무슨 시냐고요? 무슨 시야지? 이름 시 오케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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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I like 됐습니까? 네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뭐라고 물을까요? What do you like? 그렇죠 하나 자, 쿠킹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묻겠죠? 뭐라고 묻기 전에 네가 대답해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요리하는 중인 요리하는 것
요리하는 해도 되고 요리하는 중인 때면 무슨 시대인 거야? 일을 어떤 시가 된 어떤 사람 요리하는 사람 또 근데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어? 일을 시가 될 수가 있어. 무슨 엄마. 뜻이길래? 요리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리하는 것을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I am cooking.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요리하는 중인? 난 요리하는 것. 난 요리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네. 그렇죠. 난 요리하는 것. 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요리하는 것이다. 나는 요리사이다. 아, 난 요리사다란 얘기야. 아닌데 쿡인데. 정신 차려. 난 할 수 있어. 난 쿠킹은 무슨 뜻일까요? 쿠킹. 쿠킹은 맛있는 거야. I am 뭘? 어? 누가 나를 묻는 거잖아. 난 쿠킹이야. 왜 쿠킹일까? 난 요리하는.. 아니 맞아. 난 요리하는.. 맞아. 나는 요리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고 요리가 됐죠. 나는 요리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요리하는 사람이 중이다. 요리하는 것은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네? 요리하는 것은 사람이야? 네? 어? 뭔 말이에요? 뭐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게 요리하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요리하는 중이다. 사람이 어떻게 요리하는 것이 되냐? 어? 요리하는 중이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거 분명히 원래 하다시 해서 이 뜻 때문에 무슨 시 된다 했어?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지금 뭐 붙여놨어? 비동사. 왜 붙여놨을까? 어떻다를 만들어주려고. 네. 어떤 요리하는 어떻다. 네. 요리하는 중이다. 네. 예? 예. 왜? 똑같은 쿠킹인데 왜 뜻이 달라졌지? 문장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지 이것도. 여기는 난 좋아한다 그랬어. 네. 요리하는 중인을 좋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요리하는 것을. 여기 필요한 건 어떤이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 나는 좋아한다는 말 뒤에. 난 좋아해. 네, 요리하는 것을. 무엇을 좋아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이 뜻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I am cooking은 어? 비동사 왔는데 예? 어, 이거 어떤 시 될 수도 있는데? 난 요리하는 것이다? 난 사람이 아니고 요리하는 행위란 말이야? 아니면 요리하는 중이란 얘기하는 거야? 둘 중에 뭐냐고? 요리하는 것은 중이다. 사람 또 요리, 사람을 또 어? 사람이 아닌 걸로 만들으시려고요? 똑같이 생겼지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혹시 이거 말고 이 자리에 딴 거 써도 되지 않나? 네. 뭐 써도 되는데? 쿡이에요. 아, 쿡을 써도 돼? 네. 왜 그렇지? 왜 쿡? I like cook. I like cook. 이거 무슨 뜻인데? 나는 요리를 좋아한다. 그게 뜻이 요리란 뜻이 있죠, 그쵸? 네. 어, 처음 알았네. 아니, 요리사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단어는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쿡이 요리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리사, 요리사. 자, 쿠킹 말고 어떤 다른 단어 뭐가 들어갔을까요? 아이고, 방금 설명했는데 모르고 있다. 쿠킹 대신에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I like to cook. 왜 그런데? 하듯이 앞에 하듯이 앞에 to가 있으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 뭐뭐를 위한. 답방 줘봐. 나불나불나불 까불까불 지 까불까불까불 하는 거 좋아 그래. 나 까불까불하고 쾌활한 거 좋아요. 근데 몸... 선생님 설명 좀 잘 들으라고. 예, 몸을 위하여. 순서대로 해보세요. 순서대로? 하는 것. 몸을 위하여. 몸을 하는 위해. 위한. 몸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해서. 요리하는 것, 요리하기 위하여, 요리하기 위한, 요리해서 란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예. I like 뒤에 뭐가 어울려? 하는 것.
그러니까 I like cooking 해도 있고 I like to cook 해도 되겠죠. 네. 이거 방금 설명한 거 아니야 이거? 네. 좋습니까? 네. 한번 길어봤자 이 I like it. 나 그거 좋아해. 뭐? 요리하는 거 말이야. 맞죠? 응. 오케이. 그래서 I like singing. I like singing. Sing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뭐요? 아, 두 가지 뜻이에요. 뭐하고 뭐? 노래하는 중에 노래하는 것.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 됐어? 노래하는 것. 왜 그렇게 됐지? 노래... 나... 누가 다? 내가 좋아한다고 했어. 네. 노래하는 중인을 좋아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문장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뜻으로 결정되었다.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녀는 노래하는 중이다. She is singing. 그녀는 노래하는 중이니? Is she singing? 그녀는 노래하는 중이 아니다. She is not singing. 알겠습니까? 이때는 하는 중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tch stars every day. Stars every day. 그래서 이거 누가 다? 누가 다? I watch. Watch는 몇 가지 뜻이 있었더라? 두 가지. 뭐하고 뭐? 보다, 손목시계. 그럼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어? 보다. 왜? 손목시계를 볼 수 없으니까. 손목시계 시계. 무슨 자리에 왔어? 누가 다 자리에 왔으니까 무슨 시를 해야 돼? 아저씨. 만약에 나는 별들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I watching stars. 이렇게 하면 나는 별을 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빨리 틀린 거 찾아보세요. I watching stars. I watching two stars인가? 아 여기 two를 붙인다. 아니에요, 그냥. 네, 몇 가지 뜻이 되죠? 두 가지요. 이렇게 하면 누가 다인가요? 안 되죠. 누가 다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누가 다야, 누가 다는. 와칭의 네. 두 가지 뜻이 뭔데? 손목시계 보다. 어? 내가 와칭의 뜻을 묻었습니까? 나는 와칭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보는 중인 보는 것. 그러면 여기 이게 하다시야? 보는 중이니 하다시야? 아니요. 어떤 신데 걔는? 예. 어이구 답답아. 나는 별을 보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 I am watching stars. 이게 지금 둘 중에 무슨 뜻이 됐는데? 보는 중이니야? 보는 것이야? 보는 중이. 그럼 무슨 시 됐어? 어떤 시? 그럼 어떻다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비동사. 자, 그러니까 잘 좀 들어. 알겠습니까? 예.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are you watching? Or what? What are you? What? Watch. Watching? Every day. 이렇게? 빨리 틀린 거 찾아봐. 야, 신도 어렵다. 자, 나 너는 본다? Every day. 너는 What are you doing? I'm... 네,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이렇게 되겠죠. Are you see? 매일매일 무엇을 보니? 이러겠죠. 그랬더니 난 매일매일 별을 봐. What are you?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하다시. 내가 맨날 얘기합니다. 하다시요 하고 말 끝내래요. 하다시 뭐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Yes, you do. 근데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드냐? What? I... What do you... 지금 몇 번째 설명하는 거야? 15번째 설명하는 거지, 그치? 네. 무슨 what are you watch야? 여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be 동사냐? 아니요. 응? I am watch 그랬어? 응? 하다시라며, 보다라며. 네. 두 들어있겠네. 네. I watch, do you watch? 알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별 본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see? 그러면 별 이대로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하니? 네, 너 매일매일 뭐 하니? 이러겠네요. What are you doing? 무슨 are you doing? Are you doing? 어? 네. 비동사야? 아니요. 응. 응. 너 매일 뭐 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하다시 두. 그러니까 묻는 말도 하다시 두. 예. What do you do? I watch stars. 뭐 하니? 별 본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너는 매일매일 무엇을 보니? 묻고 답하기. 너는 매일매일 무엇을 What do you do every day? 너는 매일 무엇을 보니? What do you watch every day? 너 매일매일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가 되고 싶어 할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우주비행사. 그러면 얘가 I watch stars every day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 I want to be an astronaut 라고 할 것 같지? 네. 그치? 네. 또는 I want to be an astronaut 한 다음에 I watch stars every day 할 수도 있겠고, 그치? 네.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I help my mom every day. I help my mom every day. 그래서 나의 엄마랑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그럼 넌 매일매일 누구를 도와드리니? 라고 묻겠네? 그렇죠? 영어 표현? Who do you help every day? 오케이. 누가 다? 누가 다? I help. 네. 누가? 내가 도와드린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두. 니까 do you help 하면 되겠네.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건 질문을 바꿔서 엄마를 도와드린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o you do every day? 그렇지. 내가 일부러 하다시 포함된 게 들어가면 do you do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 눈치챘어요? 네. 엄마 돕는다. 뭐 하니? 하면 되니까 What do you do every day?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일까? Helper. 뭐 helper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엄마가 부엌에 있을 때 도와드리는 걸 하면 부엌에 계실 때 도와드리면 뭐가 되고 싶어서 부엌에 계실 때 자꾸 도와드릴까? Cook. 그렇죠. 그럼 얘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 I want to be a cook. I want to be a cook 하면 되겠지. I want to be a cooker 하면 큰일 나겠지.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What do you do to say? 뭐라고?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오케이, 이거 앞제비시야, 투 뒤에 하다시야? 네?
앞제비씨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네, 앞제비씨냐 뒤에 하듯이 앞제비씨예요. 앞제비씨 맞지 그치? 네. 앞제비씨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앞제비씨 뒤에는 하듯이 아 양념씨 응, 그렇죠. 이거 앞제비씨야, 투 뒤에 하다씨야. 투 뒤에 하다씨. 투 뒤에 하다씨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 네 가지. 뭐? 뭐뭐를 하는 것, 뭐뭐를 하기 위하여, 뭐뭐를 하는 위한, 뭐뭐를 하는. 뭐뭐를 했어. 따라해. 하는 것.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하기 위한. 해서. 해서. 중에서. 해서. 그렇죠. 무엇을 너는 원하니 말해서. 너는 무엇을 말해서 원하니 이런 얘기인가 봐. 아니야. 것. 뭐뭐를 해. 이 뜻이죠. 무슨 시로 사용된 거야. 무슨 시로 바뀌었어. 어떤 시. 이거 둘이 어울려? 응. 근데 어떤 시겠냐? 응? 둘이 어울리냐고요? 무엇을 원하니? 말하는 것을 원한다.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서로 어울리냐고. 네. 그런데 어떤 시냐 이게? 응. 이름 시지. 어? 이거 무엇이니? 책 있자고.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책이라네. 책 무슨 시야? 이름시. 내가 뭐가 이름시라 그랬어? 무엇이는 누구?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거 때문에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는 거야? 어떤 시? 이름시로 바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뭔 자꾸 어떤 시야? What do you want to say?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What do you want to know? What do you want to know? 너 뭐 먹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eat? 뭐 마시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rink? 다음에 뭐 하고 놀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play? 무엇을 읽어보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read? 무엇을 공부해보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study? 오케이, 방금 뭐 했는지 알겠죠? 예. 됐습니까? 여기 하다시 바꾸면 뜻이 막 바뀌네. 막. 알겠습니까? 네. 오늘 무지 중요한 거를 엄청 길게 배웠네요. 자, 이제 같은 설명은 8번까지 하기로 하자, 우리. 알겠습니까?